국토교통부가 물류 및 유통 빅데이터를 구축합니다.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까지 전국 화물통행 실태조사를 실시해 화물 품목, 물동량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. 이번 조사는 물류사업체 및 창고 현황조사, 화물자동차 통행 실태조사 등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. 이번 조사의 대상은 약 2만여 사업체와 5만 대가 넘는 화물차입니다. 조사를 통해 화물 품목별 물동량 통행 흐름, 화물 자동차 통행 패턴, 물류 창고와 위험 물질 취급 사업체의 현황 등 화물 분야의 핵심 정보를 구축하게 됩니다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수집된 화물 빅데이터는 국가 및 지자체의 교통, 물류 투자 계획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